이거든. 워크북 55페이지. 그래머 넘버원은 은데, 이거는 adjective 은데 하면 but adjective plus 은데. 말하기 수업은 쉬운데 읽기 수업은 어려워요. 스피킹 클래스는 easy, but 읽기, reading 클래스는 difficult, 어려워요. Number two, 아티카 해볼까요? Number two. 리온 씨 가방은 무거운데 바울로 씨 가방은 가벼워요. 지윤 씨 가방은 heavy, 무거운데 파울로 씨 가방은 light, 가벼워요. 강루. 민아 씨는 머리가 긴데 히로미 씨는 머리가 작아요.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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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short. 짧아요. 미나 씨는 머리가 긴데, 이 머리는 헤어죠, 헤어. 머리는 보통 head or hair 두개 해요. head, hair. 그런데 이 머리가 long, 긴데, but 이름이 씨는 short hair, 머리가 짧아요. And 조용하다, 조용한데, 우리 집은 조용한데, 옆집은 시끄러워요. 작다, 네, 아, 근데 작은데, 길다, 근데 쉽다, 쉬운데 쉬운데, 재미있다, 재미있는데 재미있는데, 있다 없다는 항상 는데, 재미있는데, 이 드라마는 재미있는데, 저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없는데 재미없는데, 있다 없다는 항상 는데, 재미있는데, 재미없는데. 그, and, 은대에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아티카 수잔, 강로 히로미. 이러미 씨는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네, 언니가 한명 있어요. 언니하고 닮았어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언니는 눈이 아주 큰데, 저는 눈이 안 커요. 그럼 그럼 성격도 달라요? 네, 성격도 달라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용해요. 언니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용해요. 네. And 히로미 씨는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나는 뭐예요? or 네, or 하면 or number one noun 하면 이나라고 하죠. noun 이나 언니나 오빠 언니나 오빠 안 써지네. 그리고 형 or 남동 동생 하면 형이나 동생. 네, 나오는 이나 나 or 이나. 그리고 adjective and verb 하면 뭐라고요? 우리 옛날에 했는데 거나 아, 그러나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요. 비싸거나 뭐 해요. 작거나 크거나
So 이나 and 거나. 언니나 오빠가 있어요? 네,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similar look like 닮았어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언니는 눈이 아주 큰데, big eye. 저는 눈이 안 커요. 그럼 캐릭터, 성격도 달라요? 네, 성격도 달라요. 언니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용해요. 뭐 언니는 또 뭐 있을까요? 뭐 시끄럽다.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저는 조용해요. And next page는 는데. 는데 57페이지. 는데도 but인데 number 1은 adjective, number 2는 verb plus 는데. 넘버 1. 형은 음식을 잘 만드는데 저는 못 만들어요. Can I make food? And article number 2. 형은 작조를 달 줄 아는데 저는 달 줄 몰라요. 달 줄 아는데. 달 줄 아는데 하면 탈 수 있는데 저는 탈 수 없어요. 선생님. And 강루. 형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는 혼자 살아요. 네, live together with parents.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저는 alone, 혼자 살아요. 네, past tense네. 앉는데, 얻는데. 어제는 피곤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피곤해요. 어제는 피곤했는데 오늘은 안 피곤해요. 어렸을 때 자주 아팠어요. sick. 그런데 지금은 healthy, 건강해요. 어렸을 때는 자주 아팠는데.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해요. 건강해요. 건강, health. 전에는 before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요. 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요. And 비교하십시오. 앤디 운동 잘해요. 한스 춤을 잘 춰요. 앤디 씨는 운동을 잘 하는데 한스 씨는 춤을 잘 춰요. 앤디 사람을 많이 만나요. 한스 음악을 많이 들어요. 앤디 씨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한스 씨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한스 씨는 리브인 신촌. 앤디 씨는 리브인 신촌. 앤디 씨는 신촌에 사는데 한스 씨는 서초동에 살아요. 서초동에 살아요. 신촌에 사는데 한스 씨는 서초동에 살아요. And oh, next page 뭐 Anyway, too big. 자, 써보면은 너무 긴데 빨리 써보죠. 읽다, 읽는데, 쓰다, 쓰는데, 듣다, 듣는데, 살다, 사는데, 모르다. 모르는데 조용한데 이거는 이제 adjective죠. 은데 조용한데 작다 작은데 있다 있는데 있다 없다는 봤는데 없다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있는데 하고 past tense 있다 읽었는데 쓰다 써는데 네
쓰는데 쓰다 써요 past tense 썼어요 썼는데 썼는데 옛날에는 다이어리 일기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썼는데 뭐냐 볼까요 일기를 일기는 다이어리예요 일기를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썼는데 아 너무 빅네 듣는데 past tense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 샀는데 살았는데 살았는데 살다 살아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예전에는 KL에 살았는데 지금은 PJ에 살아요 KL하고 PJ라고 같나? 아니에요. 지금은 조바루에 살아요. 살았는데. And 모르다. 몰랐는데. 아 몰랐는데. 몰랐는데. 몰라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뭘 몰라요? 전에는 사랑을 몰랐는데 항상 가사 노래 보면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K-pop 노래 보면 항상 이런 거 있어요. 전에는 I don't know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면 guessing. 알 것 같아요. And 조용하다. 조용한데 조용 했는데 아, 했는데 아 그 네. 하다 해요 했어요 조용했는데 어제는 조용했는데 오늘은 시끄러워요 작다 작았는데 no 작아 이거는 작았어요. 작았는데. 작은 데는 작았는데. 작았는데. 작았어요. 작았는데. And 있다 없다는 past tense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었는데. 있었는데. 조용했는데. 작았는데. 어제는 작았는데 뭐 오늘은 커요. 예전엔 작았는데 지금은 많이 컸어요. And 또 conversation. 제니 씨 어렸을 때 뭐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I like playing piano. 요즘도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자주 쳤는데 쳤는데 요즘은 별로 안 쳐요. 요즘은 많이 안 쳐요. 히로미 씨는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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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가끔 sometime 그려요. 그려요. 자주 가끔 and 이거는 나이를 쓰십시오. 나이. 지윤 씨 큰 형은 32살이고 큰 형은 32. 작은 형은 30살이에요. 작은 형은 30. 지윤 씨 누나는 27살이에요. 누나는 27. 그리고 지윤 씨는 22살이고 22. 지훈 씨 동생은 20살이에요. 20살은 20. Only 20만 20살. 아버지는 58이시고 58 뭐예요? 58.
쉰? 50? 58? 58? 그래서 보통 어른들한테는 뭐 살을 잘 안 해요. 58살도 뭐 can, 그런데 그냥 58이세요. 어머니는 53이세요. 하면 53.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93이세요. 93살이세요. 어떻게? 할머니는 89이세요. 89이세요. 동생이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18. 동생이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And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하면 뭐 polite? 52이세요. And 60이세요. 네. 또 21. 아, 여기는 넘버고 여기는 에이지네요. 나이. 21 and 22 23 34 20 years old. 나이 하면? 스무 살. 21? 스물한 살. 21살. 22? 스물두 살. 에 23살. 24살. 30살. 40는 마흔 or 40살도 can. 마흔. And 60는 Yes. 네. 어, 코리안 제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누구냐? 김지훈. 큰형 이름은 김지혁이고 작은형 이름은 김지석이에요. 네, 김지석은 누구예요? 작은 형. 누나 이름은 김지민이고 김지민은 누나. 동생 이름은 김지원이에요. 네. And 제 이름은 김밀이에요. 김밀이에요? 김밀이. 여기가 김밀이네요.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김밀이. 네. 큰 언니 이름은 김경리이고 큰 언니. And 김세리. 김세리는 누구예요? 작은 언니. 작은 언니 이름은 김세리예요. And 누가 김태환이에요? 작은 오빠. 작은 오빠. 큰 오빠. 오빠가 몇 명이에요? How many 오빠?
하나.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명은 뭐 큰 작은은 없어요. 아. 아. 오빠 어, 이름. 오빠. 오빠가 두 명이면 이제 큰 오빠, 작은 오빠. 오케이. 오빠 한 명이면 그냥 just 오빠. 오빠. 오빠 이름은 김태환이에요. And 동생 이름은 동생 이름은 김하리예요. 뭐 여동생도 뭐 캔. 여동생 이름은 김하리예요. 여동생. 여기까지 해볼까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73이세요. 아 이거는 누가 할아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연세가 73. 하면 이 사람은 이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73. 큰아버지는 51이고 큰아버지. 큰아버지네요. 큰아버지. Father's brother. 고모는 쉰이세요. 쉰은 몇이에요? 50. 고모. 고모는 father, sister. 고모. 아버지는 47이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42이세요. 어머니. 작은 아버지는 39이세요. 작은 아버지는 father's younger brother. 이분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 어머니. 아,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건 숙제야죠. 숙제. 여기 숙제는 워크북 66페이지까지. 66페이지. 여기는 뭐 아는 known 알다 to know known word 아는 단어를 6개씩 6 써보세요. 직업 뭐 선생님, 기자, 의사, 회사원, 가수, 영화 배우. 운동 하면 운동 태권도, 요가, 수영, 수영, 색. 색, 빨간색, 회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옷, 옷, 옷 어디 있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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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옷 뭐지? 나 옷, 옷 하면 바지, 치마밖에 없는데 바지, 바지, 티셔츠, 치마, 또 뭐 있지? 샤프? 아니, 샤프? 어? 아, 코트? 뭐 좀 찾아보세요. 장소는 뭐예요? 장소 place. 아, place. 장소는 place. 병원, 학교, 뭐 노래방. 네. 네. 이거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불고기, 배드민턴. 또 찾아보세요. 단어. 단어는 word, vocabulary를 찾아보세요. 네. 극장. 아, 극장이네, 극장. 극장. 시네마, 극장. 또? 티셔츠. 아, 티셔츠. 아, 굿. 티셔츠. 아,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숙제하자. 굿. 오케이.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짭. 네. 오케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ye bye. Bye bye.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